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 동물 의료센터 원장 곽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메이플 동물 의료센터는 노령동물 전문 동물병원으로 개원을 해서요. 안과, 치과, 외과 전문 진료를 표방하면서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헷칼리지 채널을 통해서요. 치과와 그리고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던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좀 더 조화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아이들 육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아이 둘의 엄마이면서 중형견 둘과 고양이 둘을 지금 현재 반려하고 있는 반려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자분들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Family Paws라는 부모 교육 단체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의사고 저희 신랑도 수의사인데요. 저희 수의사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이미 4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어른들의 걱정도 굉장히 많았었고 주변 분들도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조차도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전문적인 지식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미국에 있는 Family Paws Education이라는 단체는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쭉 길러가는 부모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움을 받을 곳이 사실은 없잖아요. 이런 가족들을 도와주는 단체로서 저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에듀케이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에듀케이터들은 반려동물과 아이들을 조화롭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이터 과정을 공부할 때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훈련사분들이나 혹은 테크니션 분들,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Family Paws Educator들이 강의를 하는 곳이 단지 부모들 단체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 그리고 조무사 분들을 뭐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조산사분들 혹은 산후도우미들 이렇게 아기와 반려동물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직종의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조금 보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조금 더 맞춰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동물도 과연 엄마가 임신한 걸 알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이 보호자가 임신한 걸 알까?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행동의학 전문가들은 아마도 얘네들이 정확하게 임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더라도 보호자의 행동이나 감정 상태의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입덧을 하기도 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정말 파도처럼 혼자 심파극 주인공처럼 울다가 또 웃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보호자의 이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구나 라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우리 엄마에게 뭔가 큰 변화가 있구나 하는 부분은 동물들이 아마 100%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임신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보호자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동물과 밀접한 이렇게 관계를 맺은 보호자가 감정이 너울뛰다 보면 그리고 컨디션 저하를 겪다 보면 동물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들이 행동학적으로도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간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분리불안이 심하지 않았던 아이가
더 분리불안이 심한 행동들을 한다거나 혼자서 집에 있는 거를 더 불안해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들은 보호자분들이 겪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행동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강조드리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너무 측은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감정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우울해지다 보니까 자꾸 집에 있는 동물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지고 제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듯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또 방치될까 하는 이런 섣부른 걱정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우울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동물들은 반려인과의 함께 하는 생활들을 모두 다 소중하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책감을 가지신다거나 섣부르게 미안해하시고 슬퍼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이 정해진 패턴들만 다 수행해 주시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또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초창기에 조금 임신 기간에 힘들 기간에는 아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래 산책하는 시간에 더 산책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밥 챙겨주시고 청결 관리나 이런 거 함께 해주시고 하면은 아예 그렇게 동물들에게는 힘든 일은 생각보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동물들에게 너무 미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동물도 보호자가 임신한 걸 알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동물과 아기를 잘 만나게, 첫 만남을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즘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의외로 동물과 아기에 같이 키웠을 때 혹시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하는 부분들은 많이 궁금증을 많이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정보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